안녕하세요. T1의 정글 러너 문현중입니다. 연승이 끊기긴 했지만 어쨌든 다시 한번 승리를 할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좋다고 생각합니다. 뭐 나름 잘 준비해 갔고 그날에 굉장히 충분히 자신감도 있었는데 저희가 원하는 대로 플레이도 잘 되지 않았고 젠지 쪽에서도 너무나 잘 준비하고 잘 해가지고 좀 무력하게 진것 같아서 너무 아쉽고 분한 것 같습니다. 뭐 케냐 선수랑은 뭐 매번 하면은 재밌고 뭐 사소한 거라도 어느 정도 뭐 얻어가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서 너무나 즐겁게 생각하고 있고 뭐좀 오브젝트 관리나 이런 쪽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, 그런 점을 좀잘 봤었던 것 같습니다. 저희가 뭐 계속해서 뭔가 정석 플레이를 많이 해왔었고, 그걸로 인해서도 많이 이겼었기 때문에, 그런 플레이도 아주 좋지만, 플레이오프를 놔두고, 이제 좀 적극적인 플레이라든지, 약간 리스크 있는 플레이들도 굉장히 많이 한다고 생각해서, 한 방에 뒤집는 안타들도 많이 나온다던가, 초반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손해를 본다던가,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서, 얻어가는 게좀 많다 생각합니다. 아무래도, 막 유리하다고는 생각은 안 했었는데, 한타 쪽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자신 있기도 했었고, 상대가 발언을 쳐줘가지고, 더 쉽게 구도가 잡혀서 좋게 끝난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초반에 동선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실수를 저질렀다 생각해서,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고, 오브젝트 관리나 그냥 한타 면에서도 많이 배웠던 것 같고, 피드백을 하면서 더더욱 샅샅이 뒤져봐야 될것 같습니다. 이게 뭔가 전령을 박을 수 있을까 못 박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탔었는데 타고 이제 가는 도중에 상대팀이 보여가지고 잘 도망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타워에 안 맞고 이게 지나가져 버려가지고 그런 생각을 한게좀 패인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다행히 죽진 않아서 엄청난 손해를 보진 않았는데 꽤나 많이 스노우볼이 굴러갔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. 전령이란 게 굉장히 뭔가 정확하게 정해진 것도 없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뭐라 해야 되냐 많은 설계도 이어질 수도 있고 굉장히 전투할 때 그걸로 인해서 박치기를 할 수도 있고 많이 사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팀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좀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. 술을 실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아니었고 요즘 잠이 좀 많긴 한데 잠을 그래도 오늘 좀 자고 나서 졸음운전도 아니었지만 핸드폰을 좀 하다가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. 패턴도 좀 꼬이기도 하고 저희가 두 번째 경기를 되게 뭔가 오랜만에 하는 느낌인 것 같아서 두 번째 경기도 전에 있었지만 아침에 해서 뭐 별로 못 느꼈었는데 이번에 좀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뭔가 진이 빠지는 기분도 좀 들었었던 것 같고 다시 어쨌든 익숙해져서 경기력을 되찾아야 되겠지만 오늘은 좀 익숙하지 못한 맛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오른 선수님도 어떤가요? 저도 그거에 좀 동의하는 게 지든 이기든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의 함성이나 뭐 박수 이런 거에 있어서 이제 프로 선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좀 없다 보니까 좀 많이 허전하기도 하고 이게 좀 뭔가 사옥 연습실에서 하는 느낌인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대회에 실감이 잘안 나는 것 같습니다. 뭔가 그런 거에 엄청 많이 바뀌는 게 아니면 저는 그렇게 잘 느끼지는 못해서 상혁이 형은 그런 거에 예민해서 아마 잘 느끼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엄청 많이 차이 난다고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. 일단 뭐 운전을 하다 보면은 누구나 실수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 그 실수를 이제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누구든지 실수는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예, 저도 그냥 실수였습니다.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는 전라인 다 책임도 없고 피나 선수가 전에 저희 정글 단합 대회나 뭐 이런 거 했었을 때나 좀 오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 중에 한 명이라 생각해서 피나 선수가 좀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뭐 일단 젠지한테 두 번을 져서 뭐 자신감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신 팬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저희는 뭐 자신감을 잃는다기보다는 더 이기고 싶어서 더 자신감도 얻고 더 많은
뭐랄까 갈증, 뭐 욕심 이런 게더 차오르기 때문에 더더욱 플레이오프에서 더잘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요. 플레이오프가 곧 다가와서 저희가 어느 팀을 만날지는 아직 모르지만 누구를 만나든 젠지를 만나든 잘 준비해서 그때는 또 웃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직관 관중이 아직 못 받아가지고 굉장히 많이 아쉽고 저희도 관중분들 굉장히 많이 뵙고 싶은데 너무나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 멀리서나마 또 경기를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신 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도 그 응원에 힘입어 또 열심히 잘 준비해서 좋은 모습, 재밌는 경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